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포스코 스틸리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막판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막판에 보시면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때문이다? 포스코 누구? DX가 2시 16분부터 고점 한번 쫙 찍고 그대로 밀어버렸어요.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. 뭐 지금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대장주다라고 하는 종목들, 뭐 포스코 DX가 있고 에코프로, 에코프로도 막판에 보시면 이 친구는 뭐 그냥 아침부터 계속 좀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2시 이후부터 또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게 결국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딱 뭐다? 포스코 그룹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는 거 하나,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? 개별적인 이슈.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철강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재건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. 철강 쪽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슈가 나와도 크게 부각받지 못했어요. 오늘 뭐 다른 섹터가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뭐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죠? 가격을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그 가격대가 결국 얼마예요? 예. 얼마입니까? 얼마예요? 6만원이죠? 네, 6만원입니다. 그래서 이 6만원 이 가격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6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재밌게도 6만 100원에서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6만원을 기준으로 약세 구간과 강세 구간이 나눠지는 그런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가격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요 구간에서 보시면 요 구간이 결국 뭐예요? 또 위로 뭐가 있어요? 매물이 있어요. 매물이라고 하면 뭐예요? 결국 어쨌든 간에 주가가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은 이제 내던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겠죠. 예,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예,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. 그 가격이 6만원이고 그러면은 6만원이 어쨌든 간에 요 대략 요 구간이 이제 저항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대를 뚫고 뭐예요? 저항대를 뚫고 이렇게 너는 과거의 저항이었지만 나는 이제 다시 지지로 든든한 배를 만들어 둘 거야, 뒷배를 만들어 둘 거야 하면은 요렇게 움직이는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죠? 완전히 그냥 진짜 지금 뭐 약세니까 매물이니까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럼 약세라고 하고 매물 벽이다라고 해서 뭐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만 원 안착하고 뭐 양매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종목이면 어쨌든 간에 6만 원 안착해주면 7만 원, 8만 원이 보인단 말이죠. 막상 또 예를 들어서 7만 원, 8만 원 가면은 여기가 또 보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뭐 오늘로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또 포스코 DX 형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. 네, 그렇지만 어느새 환골탈태해서 나만의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흐름이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이것도 언제 올라가나 언제까지 포스코 DX 눈치를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또 시간 지나고 또 본인만의 또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때쯤 되면은 뭐예요? 또 잊혀집니다. 또 잊혀질 거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매일 포스코 스틸리온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할 테니까 스틸리온은 스틸리온 대로 좀 대응해 나가시고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챙겨드리는 수익은 누가? 저희 또 허브경제 TV가 다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의 댓글에 포스코 스틸리온 영상 댓글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, 고정된 링크 달아놨습니다. 이거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까지 작성 완료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또 안내드리고 주식 교육도 해드리고 또 종목도 잘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월, 화, 수, 오늘 수요일이죠.
3거래일 동안 다섯 종목 전 종목 수익 실현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강조드린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언제?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